제가 기본 여건이라는 그 말을 좀더 확실하게 이해될 수 있도록 제가 강의를 하겠습니다. 자, 계란이 병아리가 되는 것도 뭐가 와야 돼요? 네, 생기가 와야 돼요. 네. 근데 생기가 오려면 그 계란의 기본 여건이 갖춰져 있어야 돼. 그 기본 여건이란 건 뭐예요? 예, 네, 38도라는 온도. 온도하고 2, 30분마다 계란을 굴려주면 생기가 와서 병아리가 돼요. 그래서 이 계란의 경우에는 기본 여건이 아주 간단해. 그렇죠. 아, 그리고 이 계란 안에 그 적당한 영양소와 수분과 공기와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갖춰 놓은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콩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콩. 식물, 콩. 자, 콩이 이렇게 있으면 콩에도 뭐가 있어요? 예, 눈이 있습니다. 제가 중국 가서 강의를 해보니까 눈이라 그랬더니 못 알아듣더라고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게 이빨이지 왜 눈이냐? 우리는 눈인데 중국 사람들 저 이빨이라고 그러더라고. 그저 이빨이라니까 저도 저는 못 알아듣겠어. 왜그저 이빨이냐? 근데 이빨이 맞더라고요. 왜? 이 눈에서 뭐가 나요? 싹이 나기 시작하면 그게 애들 이빨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발아 그러잖아요. 싹이 난다, 싹 튼다니 발아 그러거든. 그게 이빨 난다는 얘기예요. 네. 하여튼 자, 이 시눈이 있으면 이 시눈에 이제 이 생기를 받으면 이 시눈에 싹트게 하는 유전자가 있어. 그 유전자를 생기가 와서 켜주면 싹이 트요. 트는데 기본 여건이 안 갖춰져 있으면 생기가 안 와요. 저 싹이 절대로 안 트요. 저는 어릴 때요. 제가 7살 뭐 이럴 때는 애들 군것질 할게 없었어. 뭐 맛있는 과자 이런 게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뭐 군것질 하고 싶으면 콩볶음 먹었어요. 그런 때가 있었어. 근데 이제 그러니까 콩이 어떤 때는 내 주머니 속에도 콩이 있고 책상 서랍에도 콩이 있고 뭐 콩이 온돌방 방바닥에도 굴러댕기고 그랬어. 그러면 제 생각에 이 콩이 똑똑한 것 같아. 무슨 말이냐면 이 콩들이 자기가 어디에 있는 줄을 아는 것 같아. 아, 이건 상구 호주머니 속이니까 여기서 싹을 내면 안 돼. 아, 여기는 상구 책상 서랍 속이니까 싹을 내면 안 돼. 그래서 싹을 안 내고 드디어 콩을 어떻게 땅을 파고 흙을 파고 심고 물을 주면 아, 여기는 땅이네. 그리고 콩이 그렇게 뭘 아는 것 같았어. 근데 콩이 뭘 알리도 아무리 생각해도 콩이 자기가 어디에 있는지 흙 속에 있는지 방바닥에 있는지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모르죠. 근데 꼭 아는 것 같단 말이에요. 참, 그 옛날에 그게 너무너무 궁금했어요. 콩이 어떻게 알까? 자, 근데 물을 줘야 돼.
그러면 콩은 뭐예요? 아, 사람이 나를 심어주고 물을 주는구나. 그러면 싹을 낼까? 이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싹이 나온다고. 근데 책상 서랍에 있는 콩은 절대로 싹이 안 나. 뭐가 달라요? 자, 생기가 와야 싹이 나는데, 그래서 생기가 오려면 생기가 올 수 있도록 해주는 기본 여건이 조성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여기 오셔서 뉴스타트 건강식을 하시고, 강의를 듣고, 운동, 아침에 스트레칭 하시고, 이렇게 물을 마시고, 이게 지금 기본 여건을 조성해 주는 거예요. 왜? 기본 여건이 조성이 되어야만 생기가 와. 아시겠죠? 자, 그래서 계란의 경우에는 38도라는 온도만 있으면 되는데, 이 콩만 해도 기본 여건이 좀 갖추어져야 돼요. 첫째, 어떻게 돼야 돼? 심어야 돼. 심는 건 왜 심어야 돼요? 흙 속으로 들어가야 돼. 왜? 이 콩, 이 씨 눈이, 요게 뭐, 요걸 떼서 현미경으로 보면 여기 뭐가 있어요? 씨 눈 안에. 유전자들이 있어요, 유전자. 예. 그래서, 떡잎 만드는 유전자, 자, 이렇게 떡잎 나오게 하는 유전자가 있고, 뿌리 나오게 하는 유전자가 있고, 줄기를 올리는 유전자가 있고, 그 다음에 줄기에서 뭐가 나오는? 가지를 치는 유전자가 있고, 그래서 가지가 쳐지면 여기서 잎사귀 나오는 유전자가 있고, 그 다음에 꽃을 피우는 유전자가 있고, 그 다음번에는 뭐예요? 열매를 맺게 하는 유전자들이 여기 딱 있는 거예요. 그 생기가 오도록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 여기는 생기가 올 때까지는 뭐예요? 꺼져 있어요, 유전자들이. 그러니까 생기가 올 때까지는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살아있는 게 아니니까 생기가 오기 전에는 이 콩은 썩을 수가 있어요. 일단 생기가 왔다. 그럼 그때부터 안 썩어. 그때부터 살아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맨 먼저 뿌리를 내려야 되기 때문에 뿌리 내리는 유전자에 생기가 와서 뿌리를 내리게 해줘. 그래서 뿌리 유전자가 제1번. 그 다음에 떡잎 내는 유전자가 2번. 그 다음에 줄기 3번 유전자. 가지 유전자는 4번. 잎사귀 유전자는 5번. 꽃피는 유전자는 6번. 열매 맺는 유전자는 7번. 이래서 1, 2, 3, 4, 5, 6, 7. 순서대로 생기가 와서 어떻게 유전자를 켜주면 그러면 이렇게 콩알 한 개가 콩나무가 되도록 하는 계획, 프로그램, 유전자가 여기 다 들어있는 거예요, 신혼에. 자, 그러면 이렇게 콩알 한 개를 콩나무 한 그루로 만들어주는 계획서, 프로그램이 여기 딱 들어있는데, 예. 자, 그런데 그 콩을 책상 서랍 안에 넣어놓는다. 온돌방, 응? 방바닥에 그냥 나동그러져 있다. 그런다고 해서 생기가 와서 유전자 절대 켜주지? 아, 나요. 왜?
여건이 안 돼. 생기가 와야 뿌리 내릴 때가 있어 없어? 없어. 물도 안 주는데, 그렇죠? 살 수가 없어. 그러면 생기는 하나님은 미리 알고, 그렇게 여건이 갖춰져 있지 않는 상황에서는 하나님이 절대로 생기를 안 줘요. 그래서 여러분의 유전자에게도 여러분이 지금 뉴 스타트로 오셔서 기본 여건을 어떻게 맞춰주기 시작하면, 그래서 생기를 선택하면 생기가 와서 유전자를 회복시키기 시작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이제 기본 여건이에요. 자, 그러면 이 콩의 경우에는 기본 여건이 뭐겠어요? 첫째, 콩을 심어야 돼. 그렇죠? 심는 이유는 뭐예요? 심는 이유는 이런 뿌리를 내리고 떡잎을 내고 줄기를 올리고 가지를 치고 잎사귀를 만들려면 콩알 한 개 속에 있는 영양소 가지고는 돼야 안 돼? 안 돼. 그러니까 땅 속에 심어가지고 뿌리를 내리게 해서 이렇게 콩알 한 개를 콩나무로 만드는데 사용 필요한 모든 다른 재료들을 어떻게 흙 속에 있는 영양소로 흡수를 할 수 있는 상태라야만 생기가 오는 거야.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콩 하나를 땅에 심는다 할 때는 무엇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영양입니다. 영양소 때문에. 영양. 그래서 이 영양이 필요하다. 이 영양을 영어로는 nutrition, nutrition이 영양이에요. 그래서 N자를 쓰고 그 다음에 이제 땅에 심어놓고 그 다음에 뭘 줘야 돼? 물 줘야 돼. 물 안 주면, 물이 안 들어오면 생기가 안 와요. 생기 와봐야 소용 없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물을 줘야 돼요. 그 다음에 물은 water, W.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해요? 햇빛이 필요해요. 자, 이 햇빛이 놀라워요. 햇빛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화분에다가 콩을 심어가지고 물 주고 그거를 햇빛 없는 깜깜한 뭐요 벽장 속에다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죠? 썩어요. 왜 썩어요? 생기가 안 오니까 썩어요. 그러니까 기본 여건이 이렇게 필요한 거다 말이에요. 네. 그래서 반드시 햇빛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도 이 햇빛이라는 것, 여러분 이제, 비가 이제 거쳤나요? 내일부터 날씨가 좋은 모양인데. 해가 참 좋다. 아침에 여러분 스트레칭 하러 나가면, 해가 떠오르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구나. 이렇게 좋다라고 좀 그러세요. 네. 자, 그렇게 표현을 해야 돼요. 표현을 해야 돼요. 표현 안 해서 망한 사람들 있죠. 그 유명한 남녀가 있는데, 갑돌이 갑순이에요. 서로 사랑해요, 안 해요? 사랑하는데 뭐가 없어? 표현이 없어. 표현이 없으면 결국 나중에 어떻게 돼요? 행복하지 않습니다. 이 행복에는 표현이 필요해요. 그 표현을 둘 다 안 한 거야.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요?
원하지도 않는 결혼을 하게 되고, 둘 다. 그러고 나서 달 보고 울었잖아요. 표현을 했으면 됐을걸. 그래서 이 뉴 스타트는 표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야, 하늘이 오늘 정말 파랗다. 공기도 좋구나. 해가 이렇게 햇빛이 좋을 수가 없다. 다 표현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여기 부부가 이렇게 오셨는데, 예. 네. 지금 우리 와이프한테 뭐라 그래야 되겠습니까? 아, 해가 이렇게 멋있구나. 그것도 중요하지만, 여보, 당신이 왜 이렇게 이뻐 보여? 그렇게 하세요. 예, 예. 예, 지금 아주 지금 의욕적이에요. 지금 아마 우리 예, 사모님이 아주 굉장히 행복해지실 거예요. 이제 예, 지금부터 행복하죠? 벌써 달라지죠? 예, 예, 지금 유전자 켜지고 있어 두 분 다. 표현해야 돼. 햇빛. 햇빛은 sunlight. S.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절제가 나옵니다, 절제. 절제라는 것은 아무리 좋은 영양소라도, 물이라도, 아무리 물도, 이거를 어떻게, 얼마만큼 섭취해야 돼? 적당히 필요 이상으로 섭취하지 말라. 우리 한국 사람들이 건강을 망치는데 이래 아주 어리석은 건 뭐냐면 좋은 거는 많이 처먹어라 이렇게 돼 있어. 아니에요. 좋은 것일수록 많이 섭취하면 안 돼. 이거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뭐 이거 좋은 거래. 그럼 막 많이 먹으면 좋은 거니까 많이 먹을수록 더 좋은 줄 아는데 천만의 말씀. 이게 내 몸 안에 아무리 좋은 영양소라도 필요 이상으로 들어오면 생기가 안 옵니다. 자,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보세요. 자, 우리가 이제 콩을 하나 심었다. 그래서 야, 저 이게 새로 나온 비료인데 이게 영양가가 뭐예요? 굉장히 많대. 여러분. 그래서 그 화분에다가 비료를 듬뿍 부어주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왜 죽어요? 너무 많이 주는데 왜 죽어요? 아직도 이 생기가, 이게, 생기라고 그러라 그러잖아요. 어. 왜 죽냐? 생기가 안 오면 죽어. 그렇습니다, 여러분. 좋은 영양가가 많은 비료, 뭐 이런 거 주면요. 죽어버려요. 생기가 안 왔어. 식물이 뭐 자기가 자살합니까? 생기가 안 오니까 죽어. 생기가 안 오면 유전자 다 꺼지니까 죽을 수밖에 없지.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도, 이 절제를 어떻게 해요? 적당히 해야 돼요. 적당히 먹어야 돼. 오늘은 뭐 망고도 나왔대요. 이래가지고 과연 장사가 될는지 모르겠어. 그 비싼 망고가 어떻게 나왔는지. 예. 그래서 저는 은근히 걱정되더라고요.
자. 근데 그거를 망고를 막 두세 개씩 쳐 먹으면 어떻게 돼? 그건 과해. 우리 말에 과유불급. 조금 모자라는 것이 과한 것보다 낫다. 이건 정말 진리예요. 예. 조금 모자라는 쪽이 너무 많은 것보다 확실히 나아요. 참, 우리 건강법칙에. 그래서 과식, 그러면 내가 과식인가 아닌가를 어떻게 알아요? 참요, 여러분. 어떻게 아느냐면, 어떻게 아느냐면, 벌써 밥을 풀 때부터, 풀 때부터 얼마만큼이 적당한지를 우리가 알아요. 그래가지고, 이거 너무 많다. 그럼 밥도 어떻게 해? 조금 덜어내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거 어떻게 알까, 우리가? 그런데도, 오늘 배가 고프니까 더 많이 갖고 오자. 많이 갖고 올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반찬도 떠가지고, 반찬도 뜨면 꼭 이 반찬 뜰 때도 요 정도면 뭐예요? 요 정도면 되겠다. 그런 그 가늠이 돼요. 그게 이제 생기가, 영적 에너지가 요 정도가 됐어. 그렇게 우리한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알려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저도 이제 그 얘기를 듣는데, 저도 이 먹는데 욕심이 좀 아직도 완전히 욕심이 없어지지 않아가지고, 막, 조금 더 먹자, 막. 이러면은 꼭 나중에 먹고 나서 후회하더라고. 아, 그때 안 먹, 그만 먹었어야 됐는데, 그걸 먹고 나니까 뭐요, 뱃속이 그냥 부담이 되고, 그 음성을 들어야 돼. 그게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사랑이도, 아무리 맛있는 걸 줘도요, 미친 듯이 먹어치우지 않더라고. 딱 자기 배 속에 뭐예요? 적당하다 싶으면 아무리 맛있는 것도 거기서 중단하더라고. 저보다 훨씬 나아요. 저는 오늘 망고를 네 개가 먹고 싶어가지고, 그거를 한 개로 거친다고 제가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특히 동물들을, 얘는 양을 어떻게, 과식 안 해요, 동물들은. 근데, 과식하는 동물이 있어요. 예? 이제 사람은 과식을 하죠. 근데, 사람은, 동물이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우리는 인간, 사람이잖아요. 동물들은 과식 안 해요. 자기 먹을 만큼 됐다 그러면 뭐요? 사자들도 사냥감을 잡아서 막 먹다가, 어떻게? 남으면 어디다, 뭐, 보관하든지, 뭐, 숨겨놓든지 하지. 더 많이, 자기 양보다 더 많이 절대 안 먹어요. 근데 어떤 동물이 과식하느냐 하면요. 경마용 말. 얘들은 막, 이게 그냥, 왜 그럴까? 경마용한테 스트레스 받는 거야. 그러니까 자연에 이제 자유스럽게 다 풀려서 쉬고 싶으면 쉬고 뭐 운동하고 싶으면 운동하고 그런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동물들은 절대 과식 안 해요.
그런데 이 경마용 말들은 뭐예요? 사육사가 따라다니면서 빗질 해주지 뭐 해주지 뭐. 자기 마음대로 못 살아.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막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막 와장창 먹어버린대. 그래가지고 막 배탈이 나서 쓰러지고 그런대요. 그 우리 사람도 그래요. 우리 사람이 왜 과식하느냐 하면 스트레스 받아서 그래요. 평안하게 있으면 뭐예요? 그렇게, 그래서 스트레스 받아서 막 처먹는 거를 무슨 신 들렸다 그래요. 걸신 들렸다 그래요. 그리고 그런 거를 정신 없이 처먹는다 그래요. 정신 나간 것처럼 처먹어. 그래서 여러분도 처먹지 마세요. 처먹으면 가장 중요한 생기를 받는데 손해를 봐요. 그래서, 여러분, 뭐 건강에 뭐 좋다는 뭐 기능식품, 뭐 건강식품 이런 거 있잖아요. 저는 안 먹어요. 왜? 그 괜히 이런 식으로 평범하게, 다양하게 채식으로 먹고 있으면 필요한 영양소는 다 섭취돼요. 아시겠죠? 그러다가, 여러분, 만약에 나에게 부족한 영양소가 있다면, 그 부족한 영양소가 많이 든 음식이 자꾸 뭐예요? 땡겨요, 나중에. 그럼 그 땡기는 걸 먹으면 돼. 아시겠죠? 그렇게 하면 돼요. 제가 이제 음식 강의를 곧할 텐데, 이제 그때 자세히 가르쳐 드릴게요. 그래서, 이 절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절제를 temperance, T, temperance, 절제를 잘해야 돼요. 그 다음에 뭐예요? 그러니까, 이 콩도, 이게, 그렇게 과한 비료를 막 주고 그러면 안 된다고. 그 다음에, 이제, 공기. 는 air. 자, 그러니까, 콩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new start를 할 필요가 없고, 뭐를 하면 돼? new. 뉴스타를 하면 돼. 예.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이 영양물 햇빛 절제 공기 요것이 딱 기본 여건이에요. 식물들에게는. 아시겠죠? 그런데 한번 보세요. 만약 사람이 이 콩을 땅에다 심지 않으면 뭐 다른 뭐를 섭취 못하도록, 영양소를 섭취 못하도록 하고, 물만 자꾸 주면은, 어떻게 돼요? 자, 기본 여건이 안 맞아요. 그렇죠? 이 영양이 빠져버렸어요. 그러면, 이 콩이 어떻게 돼요? 자, 콩은 이 씨는 속에 뿌리 유전자도 있고, 잎사, 이 떡잎 내는 유전자도 있고 줄기 올리는 유전자 다 있어요. 잎사귀 만드는 유전자, 꽃 피우는 유전자 다 있어. 있는데 물만 주면 어디까지만 가요? 콩나물까지밖에 안 가요. 그 다음에 물 아무리 줘도 같이 쳐요, 안 쳐요? 안 쳐요. 잎사귀 나와, 안 나와? 안 나와요. 왜? 하나님이 지금 땅에 안 심었으니까, 너는 막, 잎사귀 유전자, 뭐, 꽃 피우는 유전자, 열매 맺는 유전자 다 있지만, 그거를 맺을 수가, 뭐요? 없어. 그러니까, 너는 콩나물까지만 가서, 막,
비빔밥으로나 가라. 그래서 기본 여건이 안 되면 뭐예요? 유전자는 이미 준비가 되어 있어도 하나님이 생기를 보내서 그 나머지 유전자들을 켜주시지를 않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되어 있어. 자, 이거는 이제 식물들이고, 그래서, 얘들, 식물들, 콩을 비롯해서 다른 식물들은 누스타만 하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뭐가 빠졌어요, 콩은? 네, 운동이 빠졌어요, 그렇죠? 왜 콩은 운동 안 해도 돼요? 아, 뿌리를 받고 있으니 어떻게 운동을 해요? 그렇죠? 그래서 콩에게는 운동이라는 기본 여건이 필요가 없어요. 자, 그리고 또 콩에게는 뭐가 여기 빠져요? 휴식. 운동을 안 하니까 휴식도 필요 없어. 그래서 콩은 누스타. 만 하면 다섯 가지만 하면 됩니다. 넷, 다섯. 자, 동물의 경우는 어떻게 해요? 동물은 뭐예요? 운동이 꼭 필요해요. 운동하면 건강에 좋다가 아니야. 운동은 반드시 해야 돼. 네. 어젯밤에는 사랑이를 운동을 못 시켰어. 비가 와가지고, 그래서 비가 좀 거쳐야 되는데 기다리다가 안 거쳐. 그래서 저는 우산 쓰고, 사랑이 끌고, 한 20분, 걷고, 똥 니고, 참, 여러분, 개를 키워보니까요, 하나님을 알겠더라고. 성경 보면, 성경에 있는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못 배우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된다고 배워. 그래서 하나님 잘 섬길수록 어떻게 해? 천국 갈 확률이 높아. 그런데 성경에는 뭐라 그랬게? 예수님 뭐라 그러냐면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너희들로부터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다. 도리어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해? 섬기려고 왔다. 여러분, 사실, 우리 몸에 암세포가 생기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처리하죠, 그렇죠? 그, 우리를 섬기고 있는 거요. 그렇게 돼 있어. 그래서, 제가 이 사랑이를 키워보니까, 와, 사람들이 막, 존경하고, 막, 박사님, 뭐, 박사님, 식사 먼저 뜨세요. 그래서, 비켜도 주고, 막, 이런데, 사랑이는 비켜주는 것도 없어. 없고, 내가 뭐요? 예, 건강식 만들어서 사랑이한테 갖다 바쳐야 돼. 예, 바치고 또, 이제, 똥을 못 넣었으면 뭐요? 똥내로 이제 또 운동도 해야 되니까, 또 나가서 그게 다 섬기는 거예요. 네. 우리하고 하나님 관계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맛있는 거 만들어 가지고 이제 이렇게 들고 가면 그땐 사랑에 딱 보고 맛있는 거 갖고 오는구나. 그러면 집안에 있다가 나와서 어서 갖고 오세요. 그런데 빈손으로 가죠?
안 나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아침 인사도 하고 잘 주무셨냐고. 밤에 잘 때는 뭐요? 잘 주무시라고. 그리고 밤새 목이 마를까 봐 물도 떠다 주고. 여러분, 이게 근데 그렇게 해보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사랑을 어떻게 베풀어 주는 것이 즐거워요. 그리고 사랑이는 사랑까지 겁쟁이에요. 겁이 굉장히 많아. 뭐냐면 성격이 너무 순해가지고 옛날에 그 자기 또래 강아지 네 마리를 가져왔거든. 네 마리는 제일 순한 놈이 맨날 당해. 그 서열, 진돗개 서열 싸움은 이거는 아주 치열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이 강아지 씨, 조그만 것들끼리 싸우는데, 사랑이는 싸울 줄을 몰라. 맨날 깔려. 근데, 여러분. 그리고 그러니까 막 맨날 그 강한 놈들한테 당하고 그랬으니까 겁이 많아. 그런데 예. 이제 여러분 제가 뭐를 하면 겁을 하나도 안 내요. 이분은 이 주인님은 나를 절대로 해치지 않는다. 그거를 믿어요. 이 주인님 하고 있으면 나는 제일 편해. 불안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 결국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원하는 게 그런 믿음이에요. 나는 이 하나님과 함께만 있으면 뭐예요? 뭐 두려울 것도 없고 제일 편해. 제일 마음이 평안해. 그래서 사랑이를 키워보니까 하나님 마음을 더 잘 알겠더라고요. 자 그래가지고 자 이게 이제 운동이 꼭 필요해요. 그래서 이 운동은 exercise. 그러면 운동을 하니까 피곤해지면 반드시 뭐예요? 휴식이 필요해요. Rest. 자, 동물들을 운동을 안 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첫째, 여러분 오늘 아침에 배웠다시피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줄어듭니다. 왜? 왜? 왜 운동 안 하면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줄어들까? 미토콘드리아에서 뭐를 생산하니까? 네, 당분을 태워서 에너지를 생산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가 운동을 안 하면 에너지를 생산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 없어? 없잖아요. 그러면 미토콘드리아는 뭐 하려 존재하는데? 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하여 존재하는데 사람이 운동을 안 해버려. 그럼 뭐예요? 에너지 생산을 해야 될 이유가 없어. 그럼 미토콘드리아의 존재 자체가 필요가 없었죠. 그러면 서서히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줄어드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되면 여러분 이제 미토콘드리아에서 당분을 태우는데 당분을 태워주는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점점 사라지면 당이 남아 돌아가겠소? 모자라겠소? 남아 돌아가죠. 그래서 당뇨병이 걸리는 거예요. 네. 먹는 거는 많이 처먹는데 미토콘드리아 숫자는 점점 줄어가지고 당을 태우지를 않아. 왜? 옛날에는요, 대한민국에 제가 의과대학 다닐 당시에는 당뇨병 환자 눈 씻고 찾아볼 데도 없었어.
그 흔해 빠진, 지금은 뭐, 흔해 빠진 게 당뇨병 환자들. 그때는 돌 절대로 못 찾아, 당뇨병 환자를. 왜 그랬을까? 그때는, 요즘 말하는 승용차가 없었어. 어디를 이동하려면 뭐예요? 걸어야 돼. 버스를 타러 가는 것도 걸어가야 되고, 버스 타고 내려서도 걸어가야 되고, 이제는 뭐 문 앞에 척척 갖다 대니까. 그러니까, 이 에너지를 생산, 운동이 없어지니까 에너지를 생산해야 될 필요가 없어. 옛날에는, 자, 이거 매일매일 운동을 규칙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 말 없었어. 왜? 하는 게 운동인데, 뭐, 맨날. 그렇죠. 그러니까 당뇨병이 있을래야 있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예. 네.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운동 맨 걸어댕기지를 않으니까 운동을 따로 해야만 돼. 반드시. 안 그러면 자, 그래서 운동 이제 미토콘드리아부터 운동을 하지 않으면 미토콘드리아부터 사라져.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되냐면, 운동을 안 하면 중요한 유전자들이 꺼져요. 그래서 우리 운동을 하면, 온 몸이 지금 이 사람이 운동을 하니까, 거기에 필요한, 뭐예요? 여러 가지 유전자들의 활동이 필요해. 그래서 그 유전자들의 활동을 위하여 운동을 하고 있는 동안에 생기가 많이 와서 유전자를 잘 작동시켜야 돼. 아시죠? 그 운동 안 하면 그럴 필요가 없어. 자, 예를 들어서 사자, 아프리카에서 사자를 잡아서 동물원에다가 넣었다. 동물원에 있으면 사자가 운동할 수 있어 없어요? 못해요. 네. 그래서 이제 동물원에다 사자를 갖다 놓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중요한 유전자들이 다 꺼져요. 그 예를 들어서 생식 유전자. 그 새끼를 낳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암컷을 보면 내가 성욕이 발동을 해야 돼. 그렇죠? 성욕이 발동을 하려면 성 호르몬이 생산돼야 돼. 그래서 수컷은 남성 호르몬이 생산이 돼야 돼. 암컷에게는 여성 호르몬이 생산이 되어야만 내가 성적 욕구가 있어. 그런데 운동을 안 해버리면 어떻게 될까? 그 유전자들 꺼져요. 그래서 성욕이 떨어졌다. 뭐 이거는 제일 큰 이유가 운동 부족이에요. 그러니까 운동 안 하고 뭐 일부러 뭐 비아그라 같은 거 사먹고 이게 웃기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 그래서 동물원에서는 건장한 수컷이 탁 있는데, 그 수컷한테 아주 이쁜 암컷 사자를 갖다 줘도, 수컷이 암컷 보고 뭐라 그런지 아세요? 너 뭐하니, 여기서? 그럼 수컷도 뭐라, 암컷도 뭐라 그래요? 몰라. 수컷과 암컷으로서의 어떤 느낌이 없어져 버려요. 그래, 교미도 잘 안 해. 예. 네. 그, 교미해도 임신도 잘 안 되고. 그래가지고, 동물원에서 그 새끼가 필요하면, 어떻게 하게? 인공임신, 시험관 애기를 만들어요. 예. 네. 왜 애들 안 만들어? 그 욕구가 없어요. 생식 욕구가. 왜? 생식, 그 성적 욕구를, 일으켜주는 남성, 여성 호르몬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꺼져버려요. 그래서,
그래서 그게 운동을 해야 돼요. 자, 그 남성 여성 호르몬 유전자 같은 그런 유전자가 꺼진다면 다른 유전자들도 어떻게 많이 부정적인 영향을 받아서 꺼져서 건강 상태가 좋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운동이란 건 너무 너무나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절대로 운동도 뭐예요? 과하게 하면 그러면 생기가 안 와요. 그래서 과로했다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뉴 스타트를 이제 시작해서 컨디션이 막 좋아지고 와 내가 내 느낌에도 막 쑥쑥 좋아지는 것 같아.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야 운동 좀 더 하자. 더 하자. 막 이래가지고 나중에 과하게 하는 거예요. 운동 욕심에 막 사로잡혀가지고. 그래서 이제 과로가 되면 그때부터 생기가 안 오죠. 그러면 컨디션이 팍 나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욕심 부리지 마세요. 근데 운동이란 건요, 운동하러 나가기 전에는 오늘 막 빼먹고 싶어. 그리고 이제 그런 사람들은 비 오면 은근히 기분이 좋아. 그래서 제가 어저께 그랬죠. 비가 와도 우산 들고 뭐요? 나가시라고. 근데 운동이란 건 나가서 일단 운동을 시작했다 그러면 뭐요? 아, 잘했다. 잘 시작했다. 항상 그렇게 느껴요. 그리고 이제 운동하는 동안에 아주 기분 좋아. 유산자가 팍팍팍 막혀지는 거지. 왜 운동을 하니까 생기가 탁 오니까. 그러다 보면 더 하고 싶어. 근데 그걸 참아야 돼. 그래서 여러분 운동을 쭉 해보면, 아, 내 체력이 점점 뭐예요? 좋아진다는 걸 느끼면 그 좋아진 만큼 운동량을 또 늘리고. 그래서 절대로 그래서 자 정말로 뉴스타트를 성공적으로 제일 아주 잘 해 나가시다가 이 과로로 실패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절대 그 유혹에 넘어가지. 그래서 운동을 하면 이제 이렇게 되거든요. 아 오늘 등산을 딱한 시간 했더니 딱 좋다. 그러니까 뭐, 거리는 뭐, 3.5km였다. 근데 우리는 은근히 뭐요, 기록에 대한 욕심이 있습니다. 그렇죠. 3.5km보다는 오늘 4km 걸었다. 그러다가 5km 걸었다. 자꾸 이렇게 자랑하고 싶어. 네. 그 자랑을 거짓말로는 할 수 없고, 그렇죠. 그래서 그 자랑, 그거 아주 조심해야 돼. 욕심. 자, 그래서 운동을 하고 내가 좀 피곤하다 싶으면 휴식을 해야 돼. 휴식이 꼭 필요해요. 휴식 안 하고 계속 밀어붙이면 꼭 뭐예요? 예, 이 생기가 안 와서 유전자가 꺼지면서 문제가 다시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동물들은 new star, new star가 필요해요. 그래서 동물과 인간에게 다른 점은 뭐예요? 동물들은 뉴 스타하고 여기 신뢰라는 거. 신뢰는 트러스트. 이 신뢰는 없어도 돼요, 동물들은. 그러나 인간은 생기를 받으려면
신뢰가 필요해. 아, 그렇구나. 나는 믿을 수 있다. 그래. 운동을 해야 돼. 맞아. 아, 강의를 들어보니까. 저 말씀이 맞는 말씀이야. 나는 신뢰해. 그럴 때 생기를 받는다. 그래서 동물들은 뭐 이상 박사 아무리 강의를 해봐야 알아듣지도 못하는 그런 지적 수준이기 때문에 신뢰는 하나님이 신뢰를 그래서 그래서 신뢰를 해야만 우리는 신뢰를 해야만 우리 인간은 뭐를 하게 돼 있어. 신뢰를 해야만 선택을 하게 돼 있다니까. 그래서 유전자는 신뢰의 결과로 한 선택에 따라서 유전자는 회복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신뢰가 필요해. 네. 믿음이 필요해. 그래서, 인간은 new start. 그래서 이, 하나, 영양, 운동, 둘, 물, 넷, 햇빛, 다섯 번째, 절제, 공기, 여섯 번째, 휴식, 일곱 번째, 그 다음에 뭐예요? 팔, 여덟 번째, 신뢰. 이 여덟 가지를 우리는 기본, 생기를 받을 수 있는 기본 여건이다. 그렇게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그래서 제가 강의를 이렇게 꼬박꼬박 강의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을 어떻게 신뢰 여러분 마음속에 아 맞아 그래서 설명을 이렇게 자상하게 네, 열심히 성의를 다하여 온갖 쇼를 해가면서 네. 그래서 여러분이 예. 네. 그래서 그렇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여러분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그 유명세로 따지면 제가 얼마나 유명했습니까? 그냥 그 당시에는 그냥 뭐 이상구 모르 이름 모르면 뭐요? 간첩이야. 그 간첩도 알았대요. 그러면 여러분 부자 돼요. 박지성, 김연아, 손흥민 지금 다 뭐요? 부자야. 여러분. 그 우리 장 선생님이 첫날 이제 우연히 저 주차장에서 만날 때인데 박사님 저는 이 센터가 아주 크고 근사한 리조트인 줄 알았대. 그 왜 그렇게 생각했냐고 그랬대. 박사님 워낙 유명하니까 그 건물도 뭐예요? 아주 그냥 최고로 잘 지어가지고 그런 데 와 보니까 이런 오두막집가 네? 어때? 맞아요. 진짜로 하면 그렇게 돼요. 그 다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손흥민, 김연아 부자 된 게 다 어떻게 된 거요? 광고요, 광고. 예. 저도 광고 신청 많이 받았어요. 그거 다 받아줬으면 지금 뭐요? 이 건물도 이런 건물 아니죠. 근데 여러분 제가 광고 나오는 거 텔레비에서 본 일 있어요? 없죠. 왜? 왜 광고를 안 했을까? 예, 네, 전 광고 많이 거절했어요. 근데,
거절하면서도, 이거 하면 금방 매덕이 들어와. 뭐, 3억도 들어오고, 5억도 들어오고. 잠깐 뭐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 박사님, 우리 정수기를 좀 선전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상구 박사가, 역시 정수기는, 야! 그러면 그 정수기 잘 팔릴까, 안 팔릴까? 그래서 간단해요. 정수기 갖다 놓고, 물 한 잔 따라서, 다 마시고, 아, 물 맛이 좋은데? 그래놓고 우리 집사람 딱 보고, 여보, 역시 정수기는? 막, 삼성이야. 그거 해달라고 난리가 났죠. 뭐,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왜안 했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싶었어요. 그 안 한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제가 맨날 여러분 안방에 나타나가지고 역시 정수기는 그리고 뭐 양복 이런 거 제가 폼이 괜찮잖아요, 그렇죠? 아 역시 양복은 왜? 그런 걸 자꾸 여러분 안방에 나타나서 했으면 여러분 맨날 보고 무슨 생각할 거예요? 야, 저 이상구 박사 돈 많이 벌었겠다.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면서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고 뉴스타트 얘기를 하고 유전자 얘기를 하고 할 때, 신뢰도가 올라갈까, 내려갈까? 네. 왜? 결국 저 사람도 돈을 위해서 하는 거지. 그래서 제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좀 억울한 것도 있어요. 네, 아시겠죠. 네. 그래서, 그러니까, 돈 욕심이란 건 있죠. 있지만은, 그래도 내가 돈을 버는 것보다 환자 여러분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저 이상구는 신뢰할 수 있어. 저 사람이 하는 말은 뭐예요? 내가 믿을 수 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유전자 켜서 병이 날 수가 있다는 거 하고 그 돈 몇 억하고 바꿀 수는 없더라고요. 제가. 네. 그래서 그러니까 아직도 여러분 그게 벌써 지금 30몇 년 전인데, 그게, 35년 전인데, 아직도 이렇게 여러분이 신뢰를 하시고, 와주시고 하는 그 신뢰가 유지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아무리 나이가 뭐 90이 돼도 계속 이거 하고 싶어. 아시겠죠? 여러분, 정말, 그리고, 8일날, 월요일날, 제가 얘기했죠. 갑상선암에 걸렸던 아주 젊은, 목사님의 딸. 목사님은 여자 목사님이에요. 딸이 이제, 뉴 스타트 하고, 자기 생각과 하나님과의 관계도 완전히 바뀌고, 정말 건강하고 행복하게 됐고, 결국 검사를 해보니까,
뉴스타트 시작하고 난 뒤에 이제 한 달 후에 갑상선암이 뭐예요? 없어졌다. 그래서 그 딸이 와서 여러분을 만나서 여러분에게 용기를 드리러 온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오늘. 네.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그거 돈으로 계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아 그 이제 그 이유는 신뢰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신뢰가. 그래서 참 예. 예. 육체 노동을 하시면 근데 이제 노동을 하시더라도 항상 하실 때마다 기분 좋아야 안 좋아요. 그렇죠. 그 기분이 좋으면 노동이 운동이 돼. 아시겠죠? 운동이라도 재수 없이 암에 걸려가지고 또 걸어야 되나? 이러면 그게 노동이에요. 네, 아시겠죠? 그래서 항상 그래 내가 생기를 받자. 그래서 이제 전자가 켜져야지 희망이 있어. 이런 긍정적인 마음으로 하면 그것이 운동이야. 예, 네. 그러면 됐어요. 네. 그러면 그 일 많이 하고 그런데 뭐 또 거기다가 운동을 더 할 필요는 없어. 마음 그 일을 하는 게 그렇게 재밌대요. 이제 그래서 뭐 주차장도 만들고 큰 장비로 그냥 와. 뭐 저건 동상 같은 거 깎아버리고 걱정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여러분을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아무 조건 없이 사랑 하십니다. 그 조건 없는 무조건적 사랑이 바로 생기입니다. 난 그래서 여러분이 믿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안 믿으면 뭐예요? 그렇죠. 유전자 안 켜져. 근데 그거를 그럼 믿으려면 그 말을 하는 이 본인이 신뢰를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자, 아주 좋은 소식이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신뢰가 중요합니다. 그렇죠? 어떤 인간 의사가 해주는 치료보다 하나님이 생기를 보내서 여러분 유전자를 직접 어루만지시고 고쳐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치료입니다. 아시겠죠? 하나님의 치료.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걱정을 모두 벗어버릴 수 있다.